준성 씨. 살아있네요. 해본 말이에요. 뭐야, 얼굴 좀 펴요. 살아남았잖아요? 엄청 냉랭하시네. 내 걱정도 안 했나 봐요. 뭐야? 저한테는 흥분하면 반말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준성 씨도 똑같네요, 뭐. 이럴 거면 그냥 서로 말 편하게 할래요? 나이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알겠어. 왜? 아, 이거. 보시다시피 좀 쉬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애초에 큰 부상도 아니었고. 그보다 이걸 좀 봐. 맞아. 겨우 그것만 챙겨서 나왔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좀 이상한 얘긴데 말이야.
사람이 벽에서 흘러나왔어. 사제복을 입은 사람, 아니, 사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벽에서 갑자기 그런 게 튀어나오니까 생각할 겨를이고 뭐고 없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벽에 아마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네. 그래도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시체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하고. 화장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 얘긴 그만하자. 우선 어디 좀 들어갈까? 밖에서 이러지 말고. 괜찮겠어? 의자. 아니야, 아무것도. 이분이야. 이분이 권상현 아저씨야.
깜짝이야. 8월 10일. 그래, 증명되는 거지. 준성 씨가 볼 땐 어때? 사진 말이야, 사진. 이거 마을 사람들이 멀쩡하던 때의 사진이잖아.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들의 얼굴과 일치하냐고. 그럼 역시 그 사람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외부와의 연락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이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야겠네. 안개가 걷히는 대로 바로 나가자. 준성 씨나 나나 나가서 할 일이 쌓였잖아?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젊은 사람? 확실히 잠깐, 잠깐만! 준성 씨, 혹시 그거 기억해? 우리 회관에 숨어 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던 대화.
맞아. 역시 기억하네. 신경 쓰여. 조사해봐야겠어. 응? 그렇지만? 잠깐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시 박혀 있잖아. 칠칠치 못하게 어디서 박혀온 거야? 아니, 이걸 몰랐어? 그럼 바로 알았어야지. 조금 아파도 참아. 아, 괜찮아? 아니거든. 그런 걸로 엄살은. 항상 위험 속에서 사는 뉴스 트레이스 PD님 아니셨어? 나 원참. 어쨌든 할 일은 명확해졌네. 젊은 사람들의 행방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구원의식이 뭔지를 알아야겠어.
그래, 뭐 찾으면 여기에서 만나. 나뭇가지 각별히 조심하고. 해본 말이야. 그럼 먼저 간다.